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도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것인데요. 오늘 보이는 논평 시간에는 하상은 교수를 모시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짚어보려 합니다. 지난 11월 8일 미국 시간으로 2022년 중간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중간선거 결과 지금 나온 거를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결과 평가인데요. 2022년 중간선거 시작하기 전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본인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실질적으로 다 다수당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상원 의원 중에 3분의 1, 그 다음에 하원 의원 전부가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치른 거고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연방 하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것이 확실시 되고, 그리고 연방 상원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지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경합주 중에 하나인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요. 미국의 선거법은 이제 주 단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별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조지아주는 특이하게도 선거에서 1등을 한 후보가 5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1등 후보와 2등 후보만 대상으로 runoff election, 그 결선 투표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는 1등, 2등 후보 모두 다 지금 5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6일 1등, 2등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연방 상원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연방 하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연방 상원도 다수당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럼 이제 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과거 첫 2년 동안, 즉 바이든 행정부 첫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이 전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으로 바뀌는구나. 예, 그럼 바이든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좀 고무된 상황이고 공화당은 오히려 좀 약간 침울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중간선거 때 이제 기대됐던 결과가, 기대했던 바로는 공화당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결과, 얻은 결과는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내의 양당의 분위기는 민주당은 좀 고무된 상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좀 침울한 상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인 그 기대감에 비추어 봤을 때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는 연방 의회 중에서 적어도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인 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입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장애물이로 작동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간 선거가 사실 각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2024년 대통령 선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2022년 중간 선거에 적지 않은 숫자의 공화당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을 한다면, 그리고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력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이겼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력이 건재함을 보여주면서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과는 공화당에게 썩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11월 15일쯤 이제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중대 발표는 12월 6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이후로 지금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트럼프 생각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됐다라는 거죠. 아, 원래는 공화당이 크게 이기고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들이 다 승리를 거두고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출마 선언을 해서 정치력을 한껏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트럼프가 생각했던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2024년 후보로 다시 나올 것이냐, 나오긴 나올 텐데 공화당 내에서도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언론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2024년 공화당 대통령의 트럼프 말고 다른 후보, 론 데산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있는데, 이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에 중간선거에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도 훨씬 큰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었던 것이 또 이번 중간선거의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무려 2등 후보랑 20%포인트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론 데산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으로 재선이 됐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선거에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 대비가 되면서 미국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지금 갈등 구조가 이미 공화당 내에 존재하고 있고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원에서의 조사위원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제 공화당의 리즈 체니라는 이제 하원 의원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 전 하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떨어져서 재선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그 리즈 체니 그 정치인, 전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를 한다면 자신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아예 공화당을 탈퇴를 해서 탈당을 해서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약간의 그 기류 변화가 발견이 되는데요. 원래 중간선거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건대 공화당이 압승을 할 거다. 공화당이 압승을 하고 민주당이 대패를 하면 그러면은 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선거에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선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꽤 선전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기자들이 2024년에 다시 나오겠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에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답한 걸로 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재선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번 2022년 중간선거가 제공을 해줬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에서도 경선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말고도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명이 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언론에 의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거론되는 2024년 대통령 후보들은 계속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미국 2022년 중간선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중간선거는 사실 외교정책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선거는 아시는 대로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주에 따라서는 주지사, 주의회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단위의 선거들이 이루어지는 게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 단위의 현안, 그리고 좀 나아가 봤자 이제 전국 단위의 현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민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이슈들은 언급이 되지만, 국회의원, 즉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일지라도 그들이 뭐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든가 이러는 일은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비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치 현안, 그다음 외교 현안은 중간선거에서 일반적으로 언급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면서 통상 문제 혹은 이제 그 군사 문제 관련돼서도 영향을 줄 만한 법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의원들 그리고 혹은 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간선거가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번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중국과의 그런 경쟁 혹은 갈등 구조가 여전한 상황 그리고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벌어진 중간선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중에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교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일 텐데요. 사실 이제 이번 선거, 중간선거를 통해서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전쟁을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상군이라든가 뭐 군대 투입 같은 것들을 안 했을 뿐이지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공화당의 이번 하원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그럼 이제까지 이제 낸시 펠로시가 가지고 있었던 하원 의장 자리가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공화당 하원 공화당 출신으로 이제 앞으로 118대 의회에서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케빈 맥컬티라는 분이 최근 자주 쓰는 표현이 블랭크 책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백지수표라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미국이 왜 계속 우크라이나에게 백지 수표를 제공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의미는 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그냥 큰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도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꼬아서 생각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에게 정말 구체적인 무언가를 요구를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 연방 하원에서 탄핵이 됐는데요. 두 번째 탄핵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에 폭도들이 난입했을 때 그 배후에 트럼프가 있었다는 이유로 탄핵이 됐던 거고 첫 번째 탄핵은 그 첫 번째 탄핵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탄핵 하원에서 됐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전화통화 내용이 이제 유출이 된 거고 그 유출된 내용 중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탄핵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럼 이제 트럼프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지금 바이든이라는 정치인이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 같은데 바이든 후보의 아들 중에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약간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우리 제보가 있는데 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러면 미국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거래가 의심되는 그런 통화 내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탄핵 사유가 되는 이유는 만약에 트럼프 말을 듣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의 정보를 넘긴다면 그러면 헌터 바이든의 그 정보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게 될 것이고 이 얘기는 외세를 미국 선거에 개입시키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에서는 절대 외세 개입이 안 되거든요. 즉 외국인도 선거자금 기부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걸 깼다는 이유로 탄핵이 됐다는 거죠. 그럼 다시 현재 돌아와서 그 공화당에서 지금 하원 다수당이 되고 그리고 하원 다수당에서 나오는 공화당 하원 다수당에서 나오는 하원 의장이 케빈 맥카스티가 된다면 그분이 얘기하는 블랭크 책이라는 게 결국
비슷한 얘기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헌터 바이든을 조사를 하겠다. 연방 하원에다 위원회를 만들겠다. 마치 바이든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일 때 1월 6일 커미티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캤듯이 우리도 헌터 바이든 커미티 만들어가지고 하원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제공 안 해주면 우리는 전쟁에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은 이런 이제 외교적인 함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과연 연방 상원 하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하원은 확실한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통상 정책 같은 것들의 변화가 있겠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들여다봤던 것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좀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를 했네. 그러면 공화당이 이번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면은 그럼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어느 정도 수정이 가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부분은 사실 그 전체 법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매우 일부에 불과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전원 반대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보다는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다른 부분, 뭐 세금을 올린다라든가 아니면 소수자, 저소득층에게 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가 돼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킨 거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세제 혜택 부분은 사실 공화당 의원에서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는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저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건 너무 수동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변하니까 미국이 변하면 당연히 우리도 그 영향을 받겠구나. 이게 아니라 미국의 정치 상황이 변하는 것은 변하는 거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뀌는 건 바뀌는 거고 미국의 정치 상황이 바뀌는 것이 바뀔 때마다 모두 우리에게 다 변화로 다가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당연히 정치인들이 1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국내 정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 문제는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있고 사우디, 이란이 있고 중국이 있고 아마 그 다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정치인들이 그리고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얼마나 되냐?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있으면 저쪽의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게 아마 우리가 의회를 대상으로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외교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